안녕하세요. 창의적인 기타 연주를 위한 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식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뭐 그레이스로 노트라고도 하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은 1, 2, 3형에서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요. 1, 2, 3형에서 이제 코드랑 관련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코드 폼을 알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기본 위치가 있고요. 1전이, 뭐 2전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또 자세히 다룰 기회는 또 다음에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폼을 가지고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라를 치려고 그러는데 도미솔을 꾸며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한음씩 피아노 치듯이 한음씩 이렇게 눌렀죠. 그리고 이 오른손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3, 2를 순서대로 쳐준 거죠.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화음이 아니라 한음씩 나고 끊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음이 라를 강세를 주는 거죠. 얘는 꾸며주는 거니까. 네. 뭐 마이너로 가도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제 따다다다 얼터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운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꾸밈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가는 건뭐 스윗 피킹 같은 이런 식으로 뭐 스윗 피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 올때한 번, 내려갈 때 이렇게 한번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뭐 이렇게 치는 뭐 속주 기타에서 또 주법이 있긴 한데요. 네, 우리가 할건뭐 이렇게 속주 이렇게 스윗 피킹까지는 아니고 그냥 단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뭐 예를 들어 여기서 얘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발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발에하고 동시에 눌러주는 게 아니라 발에하고 다음 할때 얘를 살짝 이렇게 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크게 뗐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화음이 아니라 떼고 치고 바로 떼줘야 되는 거죠. 다음 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마이너로 가도 얘를 위해서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또뭐 이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그러니까 코드 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1지, 2지, 1지 이런 식으로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도미 솔을 치고 싶은데 얘를 이렇게 솔도미를 꾸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마이너로 가도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1, 3, 2, 1연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하행도 마찬가지예요. 하행 같은 경우는 뭐 1, 2, 3연으로 간다면 이제 뭐 4연을 위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 똑같이 뭐 1, 2, 3, 4, 1, 2, 3현에서만 놓을 수도 있고요. 뭐 하행은 이렇게 되죠. 1, 2, 3연 마찬가지로 얘 치고 떼주고 얘 치고 떼주고 얘 치고 발인데 한 번에 음이 다 나면 안 되고 바로 끊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감각이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강세 다음 음에 강수를 줄 수 있도록 지금 다 조금 조금씩 이제 강세 이 꾸밈을 넣죠. 해주면서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1, 2, 3연을 통한 장식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